5절로부터 21절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앞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147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에는 그렇게 꿈의 사람을 꿈을 성취하고 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110세를 맞이하여 죽는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인생은 이토록 죽음이 흐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찾아왔고 죄를 지은 인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땅에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서 앞에 야곱의 삶을 보면 147세의 향년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열두 아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불러 모아 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허락하셨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또 모든 축복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오늘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이 축복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매 시간마다 정한 시간에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경청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하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요, 내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저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권세 있는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온전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친인척들을 향하여서 부부끼리 여러분 권세 있는 입의 말을 축복의 말로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말대로 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난날, 내가 감정이 격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저주했던 이 말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우개의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받게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내 감정적인 이 감정의 표현이 격해져서 우리의 입술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지혜의 은사를 받이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으시고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요셉은 110세의 형년을 마감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애 또한 우리의 생애 또한 언젠가는 한번 죽는데 언젠가는 한번 죽는데 우리의 생애가 기왕이면 축복하는 생애로서 그리고 남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향하여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이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왜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함께 이토록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이는 지난날 그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은 창세기 37장에서 쭉 서술해 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이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하여 늦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의의 선물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유독이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생활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같은 아버지를 두었던 나머지 형제들이 유독 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행태를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17세대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왕따를 시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그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라고 서술해주고 있어요. 왕따의 참시자는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가뜩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요셉에게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이 꿈의 내용은 열한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서 사방을 둘러싸고 소를 하고 또 이어지는 꿈은 해와 달과 별이 바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형제들은 격노합니다. 미움이 더 시기심이 더 극도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치닫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 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가서 주고 그들의 안부를 내게 전해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 요셉은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방목하는 양을 치는 현장으로 갑니다. 이때 요셉이 오는 꿈을 꾸고 있는 꿈을 꾸는 이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극장무위를 합니다. 저들을 그 요셉을 우리가 해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물 없는 우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끝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다가 형제의 만류에 의해서 요셉을 끄집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이지. 요셉을 향한, 형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였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랬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억눌렀던 그 반응으로 자신들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벌벌 떨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려움을 이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16절이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바래. 그들은 자신들의 심령 속에 찾아온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요셉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중보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누군가가 대신 가서 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봅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침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 인간의 기본적인 죄책감에 대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 중보자, 여기서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 전달자는 과연 이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그를 보좌하는 직원인지 아니면 형제들을 보살피는 그 종들인지 그 누군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 간에 그 끈을 지혜롭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지혜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전달자를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이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 저들과의 관계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빌미로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사실은 야곱이 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의 문제, 화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향년 147세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저들을 축복할 때에 유언적인 축복으로 남길 때에 적어도 형제들과의 화해에 대해서는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유언의 부탁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했겠지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떨고 있는 이 불안의 모든 요소는 사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냐. 아멘. 이미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과의 만남에서
이미 그 죄는 용서하였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놓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죄책감이 없다면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이것이 당당합니다. 오늘날 가끔 뉴스 매스컴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탁 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모든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 양심이라면, 이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이 죄의식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 아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눈빛이 달라요. 그들의 행동이 달라요. 엄마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본성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야 그로 인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양심이 화인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 때문에 두려움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죄책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죄책감으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화라는 것이 죄책감에 지나치게 빠져있고 제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두려움 속에 빠진 자들은 우리나라의 암 박사 뭐라고 표현해요? 죄책감에 빠진 자들에게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죄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하십니다.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아멘. 모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의 이 말에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반절을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울었더라.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한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는 장면이 자주 등장되어진 것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창세기 43장 30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세기 45장 이전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울보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향하여 범죄했던, 자신들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신을 그 내일의 미래가 별 알 수 없는 그런 길로 이끌게 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은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교 사상이 너무 빠져서 울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울면 에이 사내가 말이야 남자 자식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이렇게 우리의 사상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울고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울고요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울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는 그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눈물로써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CCM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김성조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작사작곡해서 불렀는데 어떤 노래냐면 제 애청곡 중에 하나예요. 눈물의 미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살렸듯이 하나님의 눈물이 만물을 살린다. 회개의 눈물이 내 영을 살렸듯이 용서의 눈물이 형제를 살린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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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적셔다오. 내 마음이 눈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내 영이 살고 내 이웃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감성이 메마른 시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울지 않는 격한 감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 환한 표정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을 불만케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붓게 만드는 사건, 사고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얼굴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며 나를 고통케 하며 나를 괴롭히는 그 환경적인 다가오는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울수 있게.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국가의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우리의 부모의 문제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터뜨리시고, 아멘. 용서의 눈물이 형제를 살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아내의 눈물이 남편을 살리고 남편의 눈물이 아내를 살렸던 것처럼 요셉의 눈물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눈물로 그들의 미래를 살렸던 것처럼 눈물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요셉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반응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떨며 다가오는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심판자로 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20절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그 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해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용서했어. 그래 놓고 뒤끝 있는 생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갑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기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의 미래를 영화롭게 이끌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의 눈물이 내 영을 살려